거울 앞에 선 나는 누구인가? 얼굴에 때가 묻으면 거울 속의 얼굴에도 때가 묻어 있다. 거울 속의 나는 공사상이고 나를 비추고 있는 거울은 연기의 대상이다. 해설. 내 얼굴에 때가 묻어 있으면 거울 속에 내 얼굴에도 때가 묻어 있다. 거울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이 한치도 거짓이 없다. 본래의 사물이 변하면 그 사물을 비추고 있는 거울도 변한다. 이렇듯 바른 세상이 되려면 거울을 비추고 있는 본래 사물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 내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가면을 쓰면 상대도 가면을 쓰고 다가온다. 반대로 내가 착하고 정직하게 상대를 대하면 상대도 나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온다. 거울 속의 나는 공사상이고 나를 비추고 있는 거울은 연기법이다. 이렇듯 공사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리이다. 거울 앞에 내가 진실하게 보이려면 먼저 나를 가꾸어야 한다.